이번에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각자 좋았던 부분들과 아쉬운 부분들, 선생님들 연구작을 통해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져볼까요? 저는 전체적으로 네 장의 그림들에서 모두 그림자를 진하게 잡은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보통 우리가 그림자를 물체보다 약하게 잡는 경우가 많은데, 주제가 그림자이기도 했지만 소재가 밝은 물체이거나 그림자가 재밌게 나올 수 있는 소재들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림자를 진하게 잡는 것 또한 자신만의 컨셉으로 재미있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각자 장점 위주로 얘기하자면, 첫 번째 거에서는 도 대비가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세게 잘 잡혀 있었고, 두 번째 거 그림에서는 이 금속에 비치는 반사체의 그 굵자 이미지가 되게 저는 다른 그림보다 더 잘 보여서 되게 좋았고요. 세 번째 거에서는 종이 톤이랑 나머지 애들의 대비 색깔로 좀 표현했던 게 또 주제부가 강조 잘 돼서 좋았고,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사색으로 해서 다른 네 개의 그림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되게 있어서 되게 좋았고, 특히 이제 그림자 부분을 파랗게 칠한 이 부분이 전 되게 감수성으로 자극받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연구작을 진행하면서 가장 포인트로 뒀던 점은,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제 그림이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저는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갔던 거라서 되게 저는 속으로 비교를 되게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. 그림자 색이라던가 이런 게, 제가 원래는 그림자 이렇게까지 세게 안 잡거든요, 평소에는. 근데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세게 잡아보면서 그림 분위기도 한번 바꿔보니까 좋더라고요. 이번 영상 콘텐츠에서는 조금 색다르게 진행해봤는데요.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.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고 선생님들과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입체적으로 또렷하게 문제를 의식할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. 다음에도 기회를 만들어서 꼭 해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또 연구작을 또 해주실 거죠? 연구작을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으면 또 좋겠네요. 네. 어떻게 시간 괜찮으셨어요? 네, 괜찮으셨어요. 네. 그럼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? 네. 다음에 또 만나요. 네. 안녕.